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은 오늘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걸 연장하겠다는 발표는 어제 나왔지만 하루만 더 한다는 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미국이 고심 끝에 이례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내세운 건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입니다. 오늘로 훈련이 끝나는 일정이었지만 한미는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I've consulted with Minister Lee and we've decided to extend Vigilant Storm, which is our long schedule combined training exercise to further bolster our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이 즉흥적으로 연장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 우리 군은 지난 3일 훈련이 연장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이어질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종섭 국방장관은 자신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훈련 연장을 요청해 하루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략자산과 부대 운영 일정 등을 검토한 끝에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